카메라로 유명하고 있는, 하지만 말이죠, 가장 심각한 것은 말이 되지 않은 사태가 다소 성급하게 만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호구가 되어버린 듯한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 여러분은 구글의 픽셀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픽셀폰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다수는 카메라가 좋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렌즈 하나만으로도 레전드였던 픽셀1을 필두로 4와 4A에 이어 얼마 전 픽셀폰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픽셀5까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픽셀5를 살펴보면서 과연 현 시점에서 픽셀5를 구매할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5는 저스트 블랙 한 가지 색깔만 출시되었던 4A와는 달리 저스트 블랙과 쇼트 세이지 두 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가격은 699달러로 5G 모뎀을 탑재한 제품치고는 전작인 픽셀4보다도 저렴하게 출시되었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원 100GB를 3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2800mAh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한 픽셀4와는 달리 대폭 늘어난 4080mAh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생각보다는 활용도가 낮은데 배터리만 많이 잡아먹었던 모션 센스와 관련한 전면 상단의 실험적인 센서들을 다 제외시켜서 픽셀4에 비해 배터리 타임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라이트하게 사용하신다면 한 번 충전으로 하루 이상은 거뜬히 갈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유튜브를 최대 밝기, 최대 볼륨으로 연속으로 재생해본 실험에서도 픽셀4는 6시간 59분, 픽셀4A는 7시간 45분, 그리고 픽셀5는 8시간 45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줘서 이번 픽셀5의 사용시간은 픽셀4와 4A에 비해 정말 확연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램도 8GB로 늘어나서 넉넉하고 기본 저장 공간의 경우 128GB인데 픽셀폰의 전통이죠.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한 공간 확장은 불가능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글 원을 3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긴 하지만 구글 포토를 원본으로 무제한으로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픽셀 원의 혜택과 비교하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네요. 그래도 UFS 2.1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읽기 쓰기 속도가 상당히 빨라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만족스럽긴 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크게 보면 픽셀4의 디자인과 별다른 점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색감 표현의 차이라든지 표면의 지감 처리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카메라 부분의 디자인도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사각형으로 처리된 점도 픽셀4와 거의 동일하고 전원 버튼에만 다른 색으로 포인트를 준 점도 동일합니다. 4와 4A는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비슷한 건 이해할 수 있지만 5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달고 나왔음에도 전작인 4와 외관상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물론 이전 시리즈와도 유사한 패밀리 룩이기 때문에 픽셀폰 고유의 디자인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픽셀폰을 쭉 써온 사람의 입장으로선 점점 그 디자인이 식상해지고 발전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물리 버튼의 키감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요. 버튼이 거의 함몰되어 있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꽤 강한 힘을 주어야지만 버튼이 눌리는 편입니다. 보급형 모델인 4A보다도 키감이 좋지는 못해서 버튼을 누르기 쉽게 만들어진 케이스를 이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울처럼 반사되는 유광 재질이었던 4나 다소 지문이 많이 묻어났던 4A의 뒷면과는 달리 매트하면서도 거친 대리석 느낌으로 표면을 처리해서 지문이나 다른 오염에는 강하게 제작된 점은 마음에 들었네요. 하지만 물리 버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마감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옆 테두리를 보셔도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한다고 스펙상으로는 나와있지만 액정과 바디 사이 테두리의 침새가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방수 방진이 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방수 방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촬영해놓은 픽셀5의 이미지를 보시면 옆 테두리가 틈새 없이 견고하게 착 달라붙어 있지만 실제 픽셀5의 옆 테두리는 금방이라도 물방울이 쏙 스며들 것 같은 아슬아슬함이 있어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를 보셔도 이번 픽셀5의 마감과 관련해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화면을 보게 되면 왼쪽 테두리 부분이 일직선으로 쭉 빠졌다기보다는 중간중간 테두리가 균일하지 못해 화면이 살짝 볼록하게 느껴졌습니다. 5G 모뎀을 탑재하기 위해 비용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어느 정도 원가 절감이 들어간 탓은 아닐까 생각은 하지만 나름 구글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라인인데 마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4A와 동일하게 19.5:9 화면 비율을 채용해서 한 손에 쥐기에 딱 좋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좌우에 레터박스가 꽤 큰 편이기에 화면을 확대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잘려나가는 것은 이번 픽셀5에서도 아쉬웠던 점이고요. 스무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90Hz 화면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120Hz를 지원하는 갤럭시 S20 플러스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 90Hz 화면 주사율도 화면이 툭툭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 60Hz 주사율보다는 부드럽게 느껴지긴 하지만요. 참,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요. 이번 픽셀5는 고릴라 글래스를 사용했지만 기존 픽셀 시리즈에 비해서는 터치할 때 플라스틱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플라스틱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스펙을 보고 고릴라 글래스인 것을 알았을 때는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터치감이 마치 플라스틱 화면을 터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툭툭 화면을 강하게 두드려보면 더 그러한 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속이 텅 빈 느낌이죠. 그래도 무게는 151g으로 굉장히 가벼워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6인치대 후반에 무게도 170g대, 180g대 스마트폰도 참 많은데 6인치 디스플레이에 무게도 가벼우니 한 손에 쥐기도 좋고 손목에도 무리가 가진 않아서 좋더라고요. 픽셀4와 비교해서도 화면이 더 가벼워져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말이죠. 가장 심각한 것은 4A와 성능에 있어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4보다도 낮은 성능의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성능 면에 있어서는 전작보다 태보한 말이 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픽셀 시리즈에서 제품명 끝에 A가 붙는 것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프리미엄급 모델인 5와는 큰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게 맞겠지만 5와 4A는 동일한 스냅드래곤 765G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긱벤치5의 점수차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 다만 그래픽 점수의 경우 아드레노 620을 사용한 픽셀5가 그래픽 벤치마킹 점수에서 1233점 아드레노 618을 사용한 픽셀4A는 1007점으로 조금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스냅드래곤 855를 사용한 픽셀4보다도 낮은 성능과 훨씬 떨어지는 그래픽 점수이기 때문에 과연 5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5G 모뎀 탑재를 위해 너무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비주류의 마이너한 감성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해주는 것은 구글에게 참 감사하지만 점점 디자인의 변화도 크게 없어서 픽셀 시리즈를 쭉 사용해왔던 저로서는 어느 순간부터 픽셀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하지 않게 되고 점점 흥미를 잃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픽셀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카메라와 관련해서 이번 픽셀5에서는 초광각 렌즈가 탑재되어 더 넓은 화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들기는 했는데요. 기존의 갤럭시보다는 넓은 화각은 아니지만 최대 107도의 화각까지 담을 수 있으면서 초광각 촬영 시의 왜곡이 심한 편도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카메라로 유명했던 유명하고 있는 스마트폰인 만큼 야경이든 인물 사진이든 웬만한 사진도 잘 찍혀서 마음에 들었고요. 다만 기본기는 튼튼하지만 이전 픽셀4와 사진 결과물을 비교해봤을 때 큰 발전은 없어 보이고 사진을 확대했을 때 오히려 보급형인 4A보다도 선명도가 떨어지면서 화면이 뭉개지는 듯해서 이번 픽셀5 카메라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K 화질로 찍은 동영상을 쭉 확대해봐도 가격이 저렴한 4A와의 화질 차이는 크게 느끼지 못했고요. 다만 4와 비교했을 때는 화질이 많이 개선된 느낌입니다. 4와 5의 색감은 비슷하고 4A는 약간 과장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색감이지만 갤럭시보다는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색감을 보여줍니다. 야간 모드 촬영 시에는 솔직히 4와 4A, 5 간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저조도 상황에서 4K 영상 촬영을 했을 때는 4보다는 4A가 좋았고 5가 노이즈가 가장 적고 선명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20 플러스와 비교해서는 노이즈나 선명도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전에는 픽셀 카메라가 압도적이었다면 이젠 갤럭시보다도 못한 점이 있는 것을 보면 점차 카메라폰, 픽셀폰만의 구매 메리트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내 정발조차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그 외에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한 점은 4A와 동일한 요소고 다만 이번 픽셀5는 갤럭시의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탑재해서 픽셀 버즈라든지 다른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한 제품에 배터리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듀얼밴드 와이파이 당연히 지원되고요. 블루투스 5.0 버전을 탑재했고 마이크를 3개나 탑재해서 주변 소음을 억제하면서 통화가 가능했고 2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서 음질은 꽤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라고는 하지만 다소 입체감은 떨어지는 편이었고 음질에 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었지만 고음이 다소 날카로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픽셀 4, 4A, 5의 각각의 스피커 비교는 영상 마지막에 넣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체험해보시고요. 이전 제품들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요소가 없고 카메라 명성이 잦아
자자했던 픽셀 1 때와는 달리 지금은 다른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도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만을 위해 픽셀 시리즈를 구매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와 그러한 입지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격이 조금 저렴해진 것은 마음에 들지만 여전히 성능에 비해서는 다소 비싼 가격이고 이번 5의 경우에는 마감도 조금 아쉬운 느낌이어서 최초로 5G를 탑재한 제품을 내놓기 위해 다소 성급하게 만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5라고 하기보다는 애초에 4A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어야 하는 제품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픽셀폰의 가격 추이를 볼 때 연말과 더불어 금방 가격 할인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추후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면 그때는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픽셀4 리뷰 때부터 말씀드리지만 픽셀 스마트폰을 제 가격에 사면 호구가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혹시나 구매를 망설이셨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조금이라도 더 가격 할인이 들어갔을 때 그때 저렴하게 구매하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품 자체로만 놓고 보면 괜찮지만 동시대의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해보면 결코 좋은 성능의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제 픽셀5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 리뷰가 픽셀5 구입을 고려하셨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미약하게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